귀엽다 하셔. 어? 귀엽고 맑고 그리고 어디 누구에도 있어서 눈물도 많고 정도 그리운 여자. 그리고 누구보다 착한 척을 하고 사는 여자. 착한데 더 착해지려고. 그래서 어떤 일도 핑계대지 않고 내 일에 충분히 만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자. 당장 언니가, 언니는 근데 나중 돼서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야. 어, 지금 하는 일은 조금 몇 년을 끌고 가시고 본인이. 그리고 당장에 조금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뜻인 거야. 어. 지금 학교 다니고. 그지?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뜻인 거야, 본인 스스로가. 그래서 내가 몇 년은 지금 하는 일, 하는 거를 가지고 끌고 나가야 돼. 당장 이동수, 당장 뭐 이직, 이런 게 지금 언니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. 본인이 진작에나마 내가 해외로 유학을 가서 조금 더 공부에 끈을 놓지 않았더라며. 그때 조금 내가 생각을 더 많이 했더라며. 좀 누가 여건이 안 됐든 그건 핑계야. 내 스스로가 하겠다면 조금 더, 그지? 어떤 연구진이 됐든, 뭔가 개발을 할 수 있든, 뭔가 그런 쪽으로 해서 움직였을 텐데, 본인이 좀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셔. 거기에, 자, 내년 31. 31 시절이 오면 이제 앞으로 1년하고 한 1년 조금 넘었죠. 그렇게 내년 말고, 30 말고, 31 시절에 그래도 내가 마무리가 져서, 뭐든지 내가 또 움직여서 금전을 벌어서 다닐 수 있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본인이 있다라고 하십니다. 거기에 중요한 건, 그래, 배우는 건 배우는 거고 마무리하는 건 마무리하는데 본인 수준이 이게 나가는 삼재의 아홉수인 걸 알고 있죠. 어, 근데 나는 아직까지는 나가는 삼재의 아홉수를 특별히 겪어본 건 없어. 단 이별수가 3년 내내 들어있었기 때문에 본인 수전이 내년까지도 조금 따라들을 수 있는 이별수가 있다라고 하셔. 거기에 중요한 건, 자, 남자가 들어와서 나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. 우리 언니야. 좋은 남자 연애도 했으면 좋겠고. 어? 거기에 연애가 조금 결혼운으로도 좀 받쳐줬으면, 같이 이어졌으면 좋겠고. 아픔이 싫고 이별이 너무너무 싫은 사람 중에 하나야. 근데 이름 부를 뻔했다. 그지? 어, 어. 막, 아파서 슬픈 거 싫고. 이제는 조금 더 내가 나를, 어, 뭐라 해야 되지, 좀, 이렇게 좀 쪼그라들어 살고 싶지도 않고. 좀 우리 그런 언니가 그런 게 부분이 조금 없잖아, 있어. 그리고, 금전은 지금 없어요. 응? 특별히 내가 벌라고 해도, 특별히 벌 수 있는 게 없고. 특별히 내가 길을 쓰고 애를 써도 지금은, 보니스선이 그냥 내가 진짜로 내 생활비 잘, 메꾸고 살아가야 되는 거고. 지금 당장 본인 수전에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이건 없어. 단 그러나 남자 복이 없어. 우리 언니야, 남자 복이 없다라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남자의 횟수가 많지가 않아. 사귄 횟수가. 대답을 좀. 네. 어. 아니 뭐 조용히 얘기할 것 같은데 뭐 하려고 물이 좀 설렀어. 자, 남자의 만날 수 있는 그런 횟수가 많지가 않았다 보니까 언니 딴에도 누굴 만나면 확고해야 돼. 그리고 정확해야 돼. 그리고 네가 나 믿음을 줘야 내가 너를 따라가는 줘야. 어, 특별하게 남자한테 콩깍지가 내 눈에 띄지 않아. 우리 언니야. 그래서 아, 제가 푼수 같다라고 해도 저는 정, 그러니까 지조를 지킬 건 지키고 정도를 지킬 건 지키는 여자입니다. 이게 우리 언니야. 그러던 보니 공부를 하다 보니 기회가 없었는지 아니면 남들은 다 있었는데 모르겠지만 연애를 횟수가 저 너무 적어. 맞아요. 내가 볼 때. 근데 다 모든 사람들이 직장 다니면서 연애하고 학교 다니면서 연애하고 공부하면서도 연애하고 뭐 시험 공부하면서도 연애를 하거든 사람들이. 근데 우리 언니는 희한하게 짝을 기다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먼 미래에 짝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남자의 횟수가 많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. 연애도 하고 싶고 그냥 다 내려놓고 돈도 벌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. 근데 남자가 안 닿진 않아. 응? 아예 없어요. 주변을 찾아봐도 이 정도는 아니야. 언니가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해야 될 거 너무 철두철미하다 보니까 어? 그 속에서 조금은 기회가 안 닿는 것 뿐인 거야. 어떤 왜 숫자로 간다 그러면 헤어지고도 금방 한 달 있다 만나고 저는 남자가 떨어지잖아요. 이 남자, 저 남자, 이건 아니야. 우리 언니가. 어? 그 부분이야. 그래서 서른 하나나 가서 내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시고, 결혼 같은 경우는 서른 넷, 다섯, 여섯이나 한 셋 넘어가면서 혼인, 내길사가 조금 혼인의 기운이 들어옵니다. 그러니 조바심 내지 말고 그렇게 움직이셔야지. 일찍 시집 가면 쩔쩔매고 내 거, 내 할 일 못하고 조금은 중단 포기
그런 것들이 있어. 조금 내가 마무리할 수 있는 거. 배움. 요거로 마무리를 잘 하시랍니다. 1년이나 1년 6개월 안쪽으로 끝날 일이 있으니까. 아시겠죠? 네. 그 부분이고. 몸은 뼈로 들어오는 거. 응? 운동을 조금 스트레칭이라 됐든 어떤 뭐 평상시라든가 이런 걸 조금 많이 하고 살아가셔야 돼요. 본인이 괜히 지금 두 어깨가 무거워. 괜히 지금 뭔지 내가 다 알고 있고 이대로 가야 되는 것도 아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에서 지금은 그냥 알고 있는데 마음을 잡지 못하는 것 뿐인 거야. 응? 우리 언니야. 그리고 마음이 되게 착해요. 응? 착한데 이거 착한 걸 베풀 줄 아가 없다. 또 공부를 마무리 하시래. 어? 그게 중요해. 지금 이직이니 뭐지 다른 데로 가니 그럴 수 있는 게 지금은 중요치가 않다 그래요. 직업을 바꾸려고 지금. 그래서 본인이 내가 직업이 이건데요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도 내가 볼 때는 30대 후반쯤 진력이 지나면서 뭔가 바뀌어지고 내가 나중에라도 사업까지는 아니어도 내 것처럼 갈 수 있고 뭔가 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. 그 업그레이드가 승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좀 있어. 자존감 되게 높다. 자존심 되게 센 사람이야. 내가 부리지 않고 꼬라지 내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인 거지. 그리고 사람의 복이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남자도 내가 개척해서 만나고 갈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야. 좋은 건가요? 앉아있다가 어떻게 들어와. 응? 내가 찾아 나서야지. 그제만 마무리할 거 하고 우연치 않게 만나지는 인연으로 분명히 본인 스스로가 내가 어쩌다 보니 딱 소개를 받고 사귀어 이거 못해. 되게 형식적인 자리 못해. 우리 언니가 담아주냐. 그래서 조금 천들뿅하고 반할 수 있는 거는 까진 아니어도 우연치 않은 자리에서 우연치 않게 그렇게 만나지는 인연줄로 조금 만남이 조금 이어질 것 같아요. 지금 그렇게 해서 만나고 있어요. 그래서 본인 수준이 천천히 이 아궁이에 군부를 대듯이 천천히 올라오는 거야. 그걸 알고 있고. 그래서 이 페이스 조절 되게 잘해. 밀당 되게 잘해. 언니가 안 하는 거지.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인 거지 은근슬쩍의 수위 조절 밀당 이거 잘하고 있어. 그래서 내가 딱 이렇게 소개받아서 소개팅해서 이렇게 만나고 선봐서 결혼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만나지는 이런 기회들이 있어서 본인은 그렇게 연인줄은 인연줄은 그렇게 들어올 것 같고요. 그리고 마무리줄을 해서 내가 직업관이 바뀐다.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다. 그러니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. 그러면 그 직업 전환되는 게 계속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계속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전환을 한 건데 그 전환에 네. 대해서 약간 뭐라 해야지? 잘한 선택인지. 자부심을 가져. 잘했어. 잘못하면 눌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못할 수도 있었어. 그지?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랑 맞든 안 맞든 간에 왠지 모르게 여기서 멈춰질 것 같은 나의 어떤 기운의 직성이. 맞아요. 그지? 그 호응을 봐. 이렇게 이쪽에 카메라 대고 싶다. 아무튼 이게 그게 왠지 모르게 내가 있어서 내 자아 발전을 개척을 해서 힘들지만 쪼개서 시간을 내서 지금 공부를 하는 입장인 말이야. 우리 언니가.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감을 가져. 미래를 내가 보다 20대처럼 안 살고 싶어서 30대 초반이나 조금 한두 살 정도는 다른 거를 해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다고 지금 당장 내가 그만두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를 딴다든 뭐 베이커를 딴다든 이럴 거는 언니가 또 내가 내 수준에 내 직성이 안 맞다 생각해서 못해. 전문적인 거를 가면서도 내가 뭔가 올라가고 내가 일의 성취감을 올라갈 수 있는 정말 남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희열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리 올라가고 내가 돈 벌어서 희열을 넣게 그거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자란 말이야. 맞아요. 그게 있어. 그러기 때문에 내가 바꾼 건 잘했다 해. 이해가셨죠? 네. 그럼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그분이랑은 잘 만나세요. 그냥 잘 만나. 내가 그랬지. 3주 동안에 이별일 수가 있는데 내년까지 이별 수가 처음에 따라 들었다고. 네. 둘이 이별을 하는 게 아니라. 왜냐하면 진작에 애초부터 몇 년, 3, 4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이별 수가 살짝 들어오는 입장에서 이별의 위기가 있었는데 넘겼다 이 소리야. 언니가 바빠서. 내가 하나에 집중해서. 안 그랬으면 하나에 꽂히거든. 아니 조용히 얘기하지 말고. 맞아요. 그래서 이 내가 꽂힐 수 있는 게 일로 갔다 이 소리야. 나누어졌으니까 얘한테 꽂히는 게 드랜 거야.
한번 꽂히잖아 언니야 진짜 구멍을 진짜 파는 그래. 스타일이 아주 아, 그냥 나 죽을 줄 모르고 판다 판다 이렇게 팔 수가 없고 아주 나는 집착이 없는데요 얘기하지만 그게 집착이거든 갑자기 꽂힐 때가 있어 어. 원래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그것도 웃긴 게 갑자기 돌아 갑자기 이런 거 생각하고 있다 갑자기 옛날 게 생각나든 며칠 전 게 생각나든 막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진짜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럼 상대방 힘들겠다 힘들지? 왜? 항상 예고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고 없이 들이대잖아 예고 없이 직타로 오잖아 네. 어? 너무 명중에 맞히지 마 너무 국어 선생님 되지 마 그리고 가만히 있다? 그럼 그날 꽂히지 왜 왜 뒤끝 장렬로 가고 있어 맞아 뒤끝 원래 없는데 어? 그치? 본인 스스로 없다 생각하지 이게 뒤끝이 있는 거지 뒤끝이 없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 쿨하면 같으면서도 진짜 이번 영도에 그렇게 싸웠지 지금 몇 년 만났는데 한 번도 그렇게 싸운 적 없었어 그래서 나가는 삼재 아홉수가 이게 아까 그랬지 이별수가 듣다 보니까 본인이 정말 이쪽으로 조금만 내가 이 생각이 이 분배가 되지 않았으면 얘 진짜 얘랑 해서 징그럽게 질렸을 거야 저는 뒤끝도 없고요 저는 집착도 없는데 제가 집착녀로 변해가고 있어요 야 잘못하며 그러니 내년까지 이별수가 따라 듣는다고 근데 그거를 잘 지혜롭게 넘어가 차라리 공부면 공부에 매진을 하고 네. 낮에 일하는 게 있으면 일하는 거에 매진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 갑자기 이럴 때 이거 나를 무시한 것 같아 응? 그래서 후쿠쿠 올라오지 말라고 그 씨앗이 불씨가 이만큼 되면 내년까지 이별수 따라 된다 그랬다 그러니 삼재나 아홉수가 늦었어 지금도 삼재 풀고 아홉수 풀기에는 이 사람들아 어?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써 신경 그치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한테 무슨 일이 아니던데 만약에 올해처럼 내년까지 기운이 다 같이 따라 붙는다면 이별을 마주하겠죠 아 그래요? 그죠? 그래서 내년 위기에 잘 넘겨라 그래도 내 맘 알아주고 나도 참아가지만 그 상대도 참아가는 것 같다 잘 맞긴 해요 뭐 맞춰가는 거야 맞아요 그건 같아 솔직히 잘 맞아서 지금 너는 막 겉모습이 잘 맞아요 겉궁합 속궁합이 잘 맞는 게 아니라 맞춰가고 있는 중이야 거기 속에서 언니가 애를 쓰고 있으니 가끔 가다가 근데 결혼할 수 있는 인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는 보여져 그러니 마음 단디 먹고 요거 이별수 내년에 이별하고 싶지 않으시면 그래도 조금 더 지혜롭게 넘기셨으면 좋겠어. 그 이별수를 맞으면 내가 공부를 하던 거 마무리를 지을 것도 흔들립니다. 마음이 흔들려서. 그러니까 잘 지혜롭게 넘겨. 순간 꼬라지 나타나지 말고요. 순간 욱하고 얌전한 게 있다 갑자기 향 이래. 당황하잖아. 원래 그러던 애가 그러면 그런 거 해보겠는데 갑자기 당황하잖아. 그죠? 그러면 이쪽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고리타분한 요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. 그치? 자. 이함으로 여기서 스물스물 올라다 스물스물 올라다 그래서 내가 할 거를 마무리 지으시는 게 낫고 너가 선택한 그 길에 나는 응원을 보낸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아시겠죠? 네. 그러니 마음 잘 잡고 지혜롭게 현명하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 차라리 백치면 백치면 분수면 분수 한 캐릭터로만 가 가만히 이러다 훅 하고 가만히 이러다 훅 하지 말고 이해가셨죠? 네. 그렇게 해서 나가는 수준에 조금 기운이 흔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마음 잘 잡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, 이상이에요.